뉴욕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지역 전파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H마트 리치필드점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방문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돌았습니다. 오늘 H마트 측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증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불체자 보호주에 연방지원을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성장 촉구를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시 최대 $2,0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지역사회 확산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19의 지역 전파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0명입니다.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선 비상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 카운티가 비상상황을 선포한 데 이어 산타클라리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도 코로나19 대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may have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flu-like symptoms who need healthcare attention. And that would be our hospital network and making sure that we coordinate the capacity, the available beds among hospitals. 쿠오모 주지사는 주 보건국이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 의회에 긴급 구호자금 4천만 달러를 추가 승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오시리스 파봇 시 보건국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의 준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3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 1200개와 마스크 150만 개를 준비하고 연방정부에 마스크 30만 개를 추가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중국 외에도 한국, 홍콩, 이태리, 일본 등에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f they would empower local laboratories, we could work with them to do high-quality testing faster. This is not the time to sow panic. This is a time to share information and help people. 뉴저지 주정부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had a whole of government meeting this morning in Newark, just going over once again protocols, preemptive action. What do we do if X or Y happens?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 뉴욕 뉴저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도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뉴욕시는 뉴욕시경 순찰대와 주택 및 대중교통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수천 개의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도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진자는 없지만 뉴욕의 경우 사람들의 유입과 출입이 잦아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 코로나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직능단체협회, 뉴욕경제인협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부분과 관련해선 지나친 걱정과 염려보단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손세제 잘 쓰시고 적어도 20초에서 30초 흐름 노래 잘 세척하시고 눈, 코, 입 만지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큰 모임이나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곳에는 조금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독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조심하듯이 조심하시고 너무 패닉 상태는 안 하셔도 또한 뉴욕 한인회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떠돌아 타격을 입은 한인업주들이 많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 뉴욕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한인사회의 뉴스들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의사협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사협회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저희 한인회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앱스토어에 가셔서 캐비니를 치시면은 저희 한인회 앱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주시면 좋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가오는 3월 1일 예정됐던 3.1절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방법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으면 뉴욕시 한라인 311에 전화를 하거나 뉴욕시티 헬스 디파트먼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모두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감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 리치필드점에 신종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 H마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아시아 동포 사회에서 한인 슈퍼마켓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H마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소문과 관련 문자들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일파만파 번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 한글 문자로 전달됐던 문자가 영어 번역이 가세하면서 그 파장력은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H마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곳은 바로 교인들이 방문했다는 장소인 뉴저지 한아름 리치필드에서 열렸습니다. 문제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니는 교인들이 다수 방문했으니 팰리세이드 인근 근처 식당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크리스 정도 문제의 발단이 된 리치필드와 은행 주변의 각 담당자와 확인 중이며 현재 예민한 문제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당부의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안 받게 좀 많이 도와주십사. 오늘 참석한 H마트 측은 매장 내 위생 관리 감독을 위해 철저한 준비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한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허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을 유포하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몰랐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오늘서부터는 제가 그거를 쓴다 그러면은 저 자신도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오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울러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 한인 동포들의 H마트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H마트 측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루머를 퍼뜨린 첫 번째 유포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기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증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에도 탄탄한 흐름을 이어왔던 뉴욕 증시가 25일 하락세를 타고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국 증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일 기준 다운주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23.77포인트로 0.46% 하락한 26,957.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2200포인트 가까이 주저앉은 상황에도 추가 하락을 이어갔다는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우지수 또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각국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경계감 증폭으로 인해 증시가 또 한 풀 꺾인 상황입니다. 당분간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이른바 불체자 보호주와 도시의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법무부는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지 않은 주와 도시에 경찰 지원 예산인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와 7개 주는 연방법원에 법무부를 제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남부지법은 1심에서 이민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법무부에 없음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와 더불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버지니아, 마사추세츠, 워싱턴, 로드아일랜드 등 7개 주의 연방정부 지원금도 지급하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어제 제2순회 항소법원은 연방지원금 지급에 있어 연방법무부의 권한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정책과 관련된 것에서도 권력을 인정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제소한 소송들에서 연방법무부 패소 판결을 내렸던 7과 9순회 항소법원들과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적어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신청 시 거주지에서 지내야 했으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미국에 발목이 묶이곤 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의 서류로 거주 지속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판단토록 했는데 이제는 신청자가 이를 증명하게 됐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경우엔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해외여행이나 출장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정된 거주 증명 매뉴얼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성장 촉구를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도시 옹호의 날을 맞아 아태계 미국인 커뮤니티 APA와 45개가 넘는 지역사회 기반단체들이 연합해 15% 성장 캠페인을 주제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아태계 커뮤니티 사람들은 뉴욕 인구의 15%가 넘는 커뮤니티가 재량적 자금의 4.37%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평한 예산 지원 요청이 더 이상 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뉴욕시티만 봐도 이 아시안계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시티 쪽에서 펀딩을 5% 미만으로 밖에 안 준다는 거는 정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테게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과 시급함을 촉구하며 유세 커뮤니티 비영리단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민과 건강복지 서비스, 주택과 경제안전, 폭력방지와 예방, 이민자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태계 미국인 커뮤니티들의 평등한 예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 중 하나인 Child Tax Credit에 관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공제 혜택 중 하나인 Child Tax Credit 신청을 통해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납세자 7명 중 1명꼴인 약 2,200만 가구가 Child Tax Credit을 신청했고 연방 세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 범위를 2배가량 늘렸기 때문에 신청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1인당 1,000불에서 지금은 2,000불로 2배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4,000불을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만으로 16세까지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작아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1,400불까지는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세금 보고할 필요 없는 분들이라도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7세 미만의 자녀, 입양자녀일 경우에 가능하고 1년 중 반년은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7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Child Tax Credit 전액을 공제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양자 Tax Credit 신청을 통해 1인당 500달러까지가 공제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뉴저지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착륙을 시도한 듯 비행기 활주로를 벗어나 비행기는 그대로 땅에 급착륙하며 곤두박질쳤습니다. 다행히 비행사와 비행기에 탑승한 3명의 승객은 모두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요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25일 저녁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아파트 10층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19살 남성을 경찰이 구해냈습니다. 9.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 대원 4명이 도착했을 시 현장의 남성은 몸이 반쯤 창문에 걸친 채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려고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으로 볼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경찰 시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한 시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브루클린 펜실베니아와 블레이크 에비뉴 사이에 7살 소년 메딕스가 엄마와 같이 길을 걷던 중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즉시 주변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년의 생명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현재 소년의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듣기와 읽기, 쓰기 등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어 능력 시험에 2022년부터 말하기 평가가 도입됩니다. 또한 연필이나 펜으로 종이에 답을 쓰는 형식의 집필 시험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성적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도 47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시험 횟수도 연 6회에서 크게 늘어나 응시 기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월 25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으로 연기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행 노선에 적용됩니다. 5월 31일까지 출발하도록 일정을 연기할 경우 운임 차액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월 25일까지 발권된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발 일정의 항공권에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합니다. 역시 미주발, 한국 포함 전 아시아행 노선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운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하는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중의 위기감을 증폭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광고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며 제품 광고 또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WHO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검색 결과창 최상단에 배치했고 트위터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동부와 서부의 13개의 지점과 8개의 대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퍼시픽 시티뱅크가 인그루드 클립스 지점을 오픈합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지난 2018년 10월 뉴욕 나스닥에 상장됐고 현재 동부 지역에는 인그루드 클립스와 뉴욕시 퀸즈, 베이사이드 등 2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팰리세이즈 파크 지점도 오픈해 3개 지점을 만든 후 맨해튼과 북부 뉴저지 지점을 더해 동부 지점 수를 5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인그루드 클립 지점 오픈에 오는 3월 5일 주요 고객과 한인사회 주류사회 지도자를 초청해 개점식을 갖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의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센서스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 네. 센서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센서스의 결과를 가지고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연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상원은 각 주별로 두 명씩이고 연방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를 대변하는 연방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뉴욕주는 작년 10년 전에 두 석이 줄었고 뉴저지주는 한 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방 의원 선거구마다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60만에서 75만입니다. 자, 그리고 연방 정부는 또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각 주정부에 주는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주거든요. 근데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에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에 주는 거는 평균적으로 1년에 1인당 2,000불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만 불 꼴이죠. 그러면 지난 인구조사에서 뉴욕주가 연방의석 두 석이 줄었는데 그 두 석은 15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뉴욕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150억 달러를 받지 못한 거고 근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부분 노인, 저소득층,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여러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뉴욕주에서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이 주거보조가 일괄적으로 40불 가까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메디케이드 삭감이 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비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삭감이 됐죠. 특히 이제 한인들이 밀집한 퀸즈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15%가 낮은 52%밖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과밀학급 그리고 세븐트레인이 제일 후진 전철이 오죠. 그다음에 노인 아파트가 퀸즈는 당장 부족합니다. 어디로 그래서 우리 퀸즈에 있는 노인분들 어디로 갔냐면 브롱스, 브루클린까지 가시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 정부가 배정하는 돈인데 퀸즈는 52%밖에 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퀸즈에 있는 베이사이드 하이, 그다음에 프란시스 루이스 하이, 그다음에 카도조 하이스쿨 모두 다 망가졌어요. 왜냐? 실제 1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명, 200명이 들어오니까 학교는 그만큼 과밀학급이 되고 해서 학교가 망가진 거죠. 네, 마찬가지로 뉴저지 주 정부도 그러면서 150억 달러가 이제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 정부 지원들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추진위가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인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응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뉴저지 같은 경우는 버겐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유권자만 1,000명 가까이 아니 거의 한 매년 유권자가 한 1,5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구로 그만큼 더 늘어야지 이제 되는데 펠리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 한인들이 밀집하지만
베이스먼트에 산다든지 룸메이트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10년 전에는 거의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도 카운트가 돼야 되고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쿤지 지역 같은 경우 상당수의 한인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이스먼트 주소번지가 없는 곳에 사는 분들 한 집에 두세 가구가 사는 경우 그 다음에 룸메이트를 사는 경우 이런 분들이 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는 주로 뭘 하냐면 방문을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인구조사에 참여하겠다는 플러지를 왔습니다. 그 선서 카드에 내 전화번호를 넣게 되면 그 전화번호로 4월 1일 기준으로 텍스트 메시지로 한국어 인구조사 웹사이트를 링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10문제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한인들이 한 면에도 제대로 카운트되고 그 당시 미국을 방문할 친척들이 있으면 4월 1일 기준으로 와야 됩니다. 한 친척이 오면 3만 불을 뉴욕주 정부나 뉴저지주 정부에 벌어주고 가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하시고 서류 미비에 있는 분들, 지상사, 유학생들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상사분들 지난번 안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인구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되고 한국어로 또 지원이 되면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되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편지는 3월 12일부터 이제 보내는데 그때 오는 거는 전부 다 영어와 스페니쉬로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바로 한국어로 이 인구조사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또 중국 동포들 또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동포들 모두 다 한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코리안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묻는 것은 인종과 민족을 묻는 것이지 국적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전에는 그것이 혼란이 와갖고 많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종과 국적을 묻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구조사 캠페인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종교기관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 단체들이 나서서 이 4월 1일 기준 인구조사에 응할 때 같이 전화기 꺼내놓고 저기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가오는 2020 센서스에 너무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에이치마 리시필드점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컸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근거 없는 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KBTV는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